도심 속에 자리한 한적한 주택가. 그런데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 흉흉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요. 아이씨, 얘기 말도 못해. 그렇게 빠져 소질을 가르는 귀신이 붙은가 봐. 옷을 막 모아놓고 뭐 쓰레기 뭐양 막 천지. 폐가로 불린다는 문제의 집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집 앞부터 가득 쌓인 쓰레기들. 쌓이다 못해 대문이 아예 막혀버렸습니다. 양이 엄청난데요? 담벼락 넘어 마당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충격적인 모습. 망가진 주방 도구부터 옷가지까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합니다. 옛날 가서 도깨비 귀신 난다고 해서 이상해.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고 방치된 듯 보이는 쓰레기집. 도무지 사람 사는 곳처럼 보이지 않는 이곳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미스터리 앱,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쓰레기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화로운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은 쓰레기집. 오히려 을씨년스럽기까지 한데요.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 쌓인 이곳에서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들락거린 데만 옷만 잔뜩 쌓아놨어. 그리고 또 밑에 상가 두 개는 비어있어갖고 이빨이 쌓아놨는데 모르겠어. 가게가 두 칸이라도 관에도 쓰레기고 대문 쪽에도 쓰레기고 집이 60평짜리 거기가. 집 반대편으로 연결된 이 상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폐업한 빈 가게 안에도 도통 누가 가져다 놓았을지 모를 쓰레기들만 잔뜩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입구가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 채 한 건물로 연결된 상가와 집. 도대체 누가 이곳에 쓰레기를 쌓아놓은 걸까요? 그 집은 할머니가 산다니까? 쓰레기 주는 할매가 계속 주다 못 하나잖아. 계속 길거리 있는 거 있으면 다 갖다 주다 못 하나. 놀랍게도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주민들의 증언.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기다려봅니다. 얼마간 기다렸을까요? 한 할머니가 쓰레기집이 있는 골목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어디선가 가져온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문 앞에 쌓아둡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쌓아둔 장본인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SBS 모니와이드에서 나왔는데요. 네. 아,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 아, 여기 할머니 집이세요? 네. 물건들이 다 뭐예요? 뭐 고물인가? 네. 아, 고물을 모으세요? 네. 아, 할머니가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네. 매일같이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길에 버려진 폐지와 잡동사니를 주워 집에 갖다 놓는다는 할머니. 할머니는 대체 왜 멀쩡한 집을 쓰레기로 가득 채우고 있는 걸까요? 왜 이걸 모으시는 거예요? 굴 저기 갖다 줘야 돼요. 누굴 갖다 줘요? 고물. 이게 다 돈이 돼요? 조금 줄게요. 생계를 잇기 위해 고물상에 내다 팔 폐지와 잡동사니를 주워 모은다는 것. 그런데 건물이 그 할매 건물이라 얘. 엄청 커요, 그 건물이. 돈이 많겠지, 지금 팔아도 뭐 돈이 많겠지. 충분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가 땅이 좀 넓어서 넓은 땅이에요. 79평. 손바람만 따져도 7억 9천 거의 8억 되는 건데 8억 정도. 흉물스러운 집 때문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주민들. 옆에 집 사는 사람도 안 좋다고 냄새나고. 싹 싫어다 그다 내뿜으면 죽었어. 바퀴벌레 나고 여름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관할 기관은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주민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2017년부터 총 한 6차례 정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하고 이렇게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쳐 이미 4년 전부터 6차례나 할머니의 집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했다는데요. 집 안까지 아마 다 싹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합의서 식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 후에도 그게 이제 계속 안 바뀌고 쓰레기는 계속 적체가 되고 그러는 거죠. 동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청결을 유지하겠다는 동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쓰레기 모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 늘 제자리로 돌아오고 만다는데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쓰레기에 집착하는 건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피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다 필요한 것이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쌓아두는 것 자체를 통해서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것이죠. 저장 행위, 쌓아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전형적인 저장 강박증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 강박증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쉽게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아두는 강박 증세를 말하는데요. 뭔가 좀 잊어버린 것 같고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신의 삶과 생활의 의미를 이러한 것들을 쌓아두는 이 행위 자체에 이제 크게 이제 의미를 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크나 큰 상실로 인해서 커다란 상처의 경험이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주로 큰 상실의 충격을 겪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곁에 둠으로써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직들이 길이 여기 나가요. 오빠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와서 살지나. 할아버지는 괜찮아. 아파가고 계속 방안에만 있다가. 할머니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갔다 왔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아, 언제 돌아가셨어요? 한동안 침묵 끝에 결국 이어지는 답은 없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입을 굳게 닫아버렸는데요.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땀 흘리며 재산을 잃고 보금자리를 마련한 할머니.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 할머니가 쌓는 쓰레기 산은 더 높아져만 갔다는데요. 본인이 이것이 병적인 증상이라고 인지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고요. 이미 고령자 노인분들은 자신의 어떤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뭐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얼마나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뭐 저희들 지역보전협의체와 연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런 쓰레기에 대한 문제도 좀 스스로 자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머니는 허전한 곁을 채우고자 집안 가득 쓰레기를 모았던 걸까요? 쓰레기도 마음도 때론 원치 않은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